온라인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한 뒤 100여 명으로부터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김성빈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 고가의 고데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는 사람과 대화가 시작되고 판매자는 세종에서 만나 거래가 힘들 것 같다며 택배 거래를 유도합니다. 허위 매물을 믿기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입니다. 유명 브랜드 신발부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명품 재킷과 패딩 등 판매 사기 종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 같은 피해를 본 사람만 102명, 피해 금액은 5,200만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1년 넘는 긴 잠복 끝에 판매자 26살 임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전과 구범으로 범행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3살 아들의 계좌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고 택배 영수증까지 허위로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온라인 직거래 사기 행각을 이어와 20명 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임 씨는 이 같은 사기 행각으로 가로챈 돈을 도박에 사용했는데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입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지만 온라인 직거래 사기의 경우 지급 정지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같은 계좌가 범행에 계속 사용될 수 있었고 피해자가 100명 이상 발생한 겁니다. 이 피해자 검거해가지고 쉽게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악용한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지급정지 기준을 넓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도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마다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온라인 직거래 사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